자, 오늘은 세가형 3권에 있는 8강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배워보려고 합니다. 문법에서 사람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그런데 많이 알고 싶어하는 부분인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드디어 진도를 나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관계대명사를 완전 처음 하는 거라서 그렇게 문장들이 길거나 하진 않을 거예요. 관계대명사 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가 혹시 있을까요? That? 있지. 그래서 뭐 that, who, which 이런 거 뭐 학창시절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요런 애들이 이제 관계대명사라고 하는데 얘를 이제 언제 써야 되는지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심플한 문장 두 가지를 깔 건데 저는 어떤 여자를 알아요 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어떤 여자요? 어떤은 그냥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어떤 사람 한 명이잖아. 그럴 땐 이제 어를 쓰면 되는 거지. I know a woman? 그쵸. 그래서 I know a woman을 우선 깔아줄게요. 그래서 I know a woman. 전 어떤 여자 하나를 알아요. 가 됐어요. 자, 그런데 두 번째 문장은 뭐냐면 이 woman 있죠. 그 여자는 근데 의사예요.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그 여자는 의사예요. 그 여자는? She is a doctor. She is a doctor. 자, 이렇게 두 문장으로 따로 해놓으면 나 어떤 여자 하나 아는데 그 사람 의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게 짧은 내용인데 문장이 두 개로 쪼개지잖아요. 그쵸. 그렇게 말해도 되지만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나 의사인 여자 하나 아는데. 그쵸. 의사인 여자를 안다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얘를 지금 두 문장으로 할 때는 이렇게 두 줄로 나눠놨지만 얘를 옆으로 그대로 이렇게 옮겨가 볼게요. 하나로 이제 합칠 거라서 우리는 그래서 한 줄에 제가 늘어놓아 봤어요. 자, 이렇게 보면 동일인물인 사람이 있습니다. 우먼하고 시. 우먼하고 시가 동일 인물이에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뺀다고 치면 어떤 걸 빼고 싶나요? 우먼. 왜? 먼저 나왔어요. 그게 아니라 뭔가 정보가 더 들어있는 것 그런 단어는 남겨놓는 게 좋아요. 시는 그냥 대명사잖아요. 근데 워먼은 이제 이 앞에 워먼이 지금은 내어있지만 뭐 닥터가 될 수 있고 뭐 네이버가 될 수도 있고 이러면 이런 고유명사를 보통은 남겨놓는 게 좋아요. 남겨놓고 이런 대명사 이런 거는 빼고 이 자리에 사실은 얘랑 똑같은 단어가 있었어 라는 거를 다른 단어로 대체해서 끼워놔야 됩니다. 이걸 빵꾸 뚫어놓으면 좀 말이 안 되는 게 동사가 지금 두 개가 나와버리거든요. 근데 제가 늘 얘기하듯이 주어 하나에 동사는 하나만 나와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 자리에 관계대명사를 넣으면 되는 건데 옵션은 세 가지밖에 없어요. 후냐, 대시냐, 위치냐. 그러면 관계대명사는 딱 세 개밖에 없는 거야? 없어요. 그거밖에. 그래서 사람이면 who 됐죠. 그리고 사물이면 that, which, which. 그리고 that은 사람이든 사물이든 아무데나 다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단어는 who가 되거나 that이 되거나 that이 되거나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태까지 여러분이 문법 지식으로 이제 생각해 봤을 때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걸 모를 때는 갑자기 나는 여자 알아요. 누가? 의사예요. 또는 난 여자를 알아요. 저것은 의사예요. 이렇게 해석하실 수도 있잖아요. 이제부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안 되고 문장 중간에 이런 식으로 뭐가 나와 있으면 얘가 관계대명사로 쓰였을 수도 있겠구나를 생각하고 얘 해석은 하지 않습니다. 아예. 그 뒤에 있는 애가 앞에 바로 앞에 있는 애를 꾸며주게끔 지금. 해석을 하면 돼요. 의사인 여자를 알아요. 가 되는 거예요. 의사인 여자를 저는 알아요가 되는 겁니다. 요게 이제 관계대명사 문장인 거예요. 얘는 생략하면 안 되겠네. 생략해 줄 수도 있고 생략해 줄 수도 없고 이런 것도 나중에 추후에 배울 건데요. 우선 오늘 하는 것들은 다 생략을 해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걸 원래 형태로 잘라놓으면 요렇게까지 잘라지는 거죠. 처음에 있었던 한 문장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문장이었잖아요. 그러면 얘를 없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뒤에 문장 봤을 때 이게 완전한 문장이 되나요? 안 되죠. 주어가 빠진 문장이죠. 그래서 뭐라도 여기 있어줘야 돼. 생략하면 안 돼요. 그럼 주어 자리가 빠지는 거니까. 그래서 문법 체계는 이걸 관계대명사인데 주어의 역할을 하고 있는 관계대명사라 해서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이 너무 어려우면 몰라도 되고요. 이 모양을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관계대명사가 있고 동사가 바로 나오네. 그래서 이 뒤에 있는 걸 앞에 수식하듯이 꾸며주듯이 연결해서 해석을 하면 되네 까지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거를 좀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이 부분만
뭐인 누구 이런 식으로만 몇 개 만들어 볼게요. 네. 선생님인 이웃. 선생님인 이웃? 그럼 a neighbor who is teacher. 맞아. A neighbor who is a teacher. 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교수인 친구. 교수인 친구. 친구. A friend who is a professor? 맞았어요. A friend도 되고 뭐 my friend who is a professor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금 어떻게 했냐면 뭐뭐인 누구 했을 때 어순이 반대. 누구를 먼저 쓰고 누구인을 뒤에 쓰고 가운데는 관계대명사를 쓰는. 그러면 완벽한 문장으로 만들려면 이제 주어 동사만 뜨기 있으면 되는 건 거예요. 이 앞에는 지금 나는 알고 있다라고 I know라는 현재형을 썼잖아요. 이번엔 여기를 좀 과거로 바꿔보겠습니다. 뜻이 어떻게 되냐면 의사인 여자를 만났어. 난 의사인 여자를 만났어. 가 되는 겁니다. 시제를 안 맞춰줘도 되나? 아니면 맞춰줘야 되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우선 기본적으로 맞추면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얘가 매수로 과거이니까 워저 닥터라고 하면 딱 문법적으로 잘 맞춰진 세트가 되는 거죠. 그러면 해석은? 난 의사였던 굳이 안 해도 되고요. 의사인 여자를 만났어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나는 의사인 여자를 만났어예요. 근데 차이가 좀 있어요. 1권 했을 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보통은 이제 앞에 과거로 나오면 뒤에도 똑같이 과거로 맞춰주거나 아니면 과거 완료형이 되거나 그렇게 해야지 맞는 시제 일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외 상황이 하나 있었어요. 앞에가 과거지만 뒤에를 현재로 해줄 수도 있는 예외 상황은 뭐였냐면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계속 똑같은 바뀌지 않는 사실일 때 그러면은 I met a woman who is a doctor 하면 얘 지금도 의사라는 얘기야. 근데 만약 난 시제를 맞출 거라서 이렇게 했다면 그 당시에는 의사였지만 지금은 의사인지 아닌지 알 수 없어. 오늘은 시제 일치를 다 시킨다고 가정을 하고 나는 이웃인 남자를 만났어요. 그러면 요신은 그럼 I met a man who was my neighbor. I met a man who was my neighbor. I met a man who was my neighbor. 이렇게 된 거죠. 두 번째는 나는 교수인 옛 친구를 만났어. I met my old friend who was a professor. 맞았어요. I met my old friend who was a professor.가 됐어요. I met my old friend who was a professor가 됐고요. 이번에는 나는 옛 상사였던 남자를 만났어. I met a man who was my boss. I met a man who was my boss. 또는 I met a man who was my ex-boss 하셔도 되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문장을 만들 수 있는데 지금은 다 was나 is 뒤에 어떤 사람이라고 교수인지 이웃인지 내 상사인지 누군지 정체가 나오는 말을 했었잖아요. 이렇게 안 해주고 성격을 말해도 되는 건 거지. 성격을 말해도 그러면 이렇게 해보세요. 혹시 그런 거 아세요? 믿을 만한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사람이야. 의지하다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Is depend rely rely reliable Liable. Reliable만 붙인 Liable. 거죠. 그게 믿을 만한이에요. 난 믿을 만한 남자 하나를 알아. 이러면요? I know a man who is reliable. 맞았어. I know a man who is reliable. I know a man who is reliable. 그런 식으로 한 개만 더 해볼게요. 이번에도 또 믿을 만한. 근데 reliable도 해도 되는데 트러스트가 믿다죠. 그쵸. worth 알아요? worth? 가치? 가치잖아요. 거기 y만 붙이면 worthy가 아니라 발음이 worthy로 바꿔요. worthy. worthy. 그러면 trustworthy죠? 그것도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인 거죠. 그러면 나는 신뢰할 만한 직원이 있어. 있다는 건 내가? 갖고 있다는 갖고 거죠.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I have an employee who is trustworthy. 맞았어. I have an employee who is trustworthy. I have an employee who is trustworthy. 하면 난 믿을 만한 직원 하나가 있어. 이런 뜻인 거예요. 지금은 다 뒤에 비동사가 나오는 것만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비동사가 굳이 아니어도 되잖아.
일반 동사. 일반 동사.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 동사가 나오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녀는 남자 하나를 좋아해요. She likes a man. 그 남자에 대한 설명이 들어갈 건데 그는 운동을 해요. He work out? Works out이겠죠? 그는 평소에 운동을 해요라는 문장이 됐어요. He works out이 됐어요. 그러면 얘는 이제 어떻게 원래 하려고 했던 거냐면 그녀는 운동하는 남자 좋아해요. 그러면 보세요. 이번에 똑같이 해볼게요. 하나로 문장을 만들 거니 그대로 나열해. 얘에 대한 설명이 뒤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죠, 얘는. 그러면 얘 빼요, 얘 빼요? He 빼요. He 빼요. 이 자리에 뭐 넣어요? Who 넣어요. That. 또는 that 넣어요. 운동하는 남자.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주어부터 해보면 그녀는 운동하는 남자 좋아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특정한 사람이 아니고 그냥 이 사람 성향을 얘기하는 거야? 특정한 사람이 아니야. 내 스타일이 나 운동하는 사람 좋아하는 거야. 맞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제가 오늘 첫 시간이니까 앞에다가 다 어만 붙여놨을 거예요. 네네네. 왜냐하면 오늘은 어떤 사람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는 문장만 하려고 어를 해놨는데 사실 이제 특정한 거, 뭔가 특정한 거, 우리 집에 있거나 아니면 내가 방금 전까지 말하는 어떤 물건을 특정한 물건을 말할 때는 어 대신 덜을 달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뒤에 수식이 있으니까 특정한 사람이겠지. 그래서 수식만 달리면 무조건 덜로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경우가 사실 많기는 해요. 왜냐면 뒤에 그 사람에 대한 설명이 달리니까요. 그렇지만 항상 100% 그런 건 아니고요. 수식이 달린다고 해도 그게 특정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는 거야. 얘같이 보면은 특정한 어떤 사람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 아니라 난 평소에 운동하는 사람이 그렇게 좋더라. 그런 건 누굴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럴 때는 어로 쓸 수도 있는 거예요. 뒤에 수식이 달리더라도. 요거를 할 때 조금 주의해 주실 부분이 있습니다. 평소에 좋아하는 거 그리고 평소에 운동하는 거. 이렇게 현재형일 때는 주의해 줘야 될 아주 기본적인 규칙이 있었어요. 뭐냐면 주어가 3인칭이고 그러면, 하나이면 S를 달아줘야 된다. 네. 또는 ES를 달아줘야 된다는 그쵸. 룰이었죠. 영어로 딱 이 문장을 만들어야 했을 때는 앞에 man이 있고 이 사람에 대한 수식하는 말인 거잖아요. 근데 얘는 한 사람이죠. 그쵸, 그쵸. 3인칭이고 그러면 뒤에 있는 이 사람의 설명에도 S를 써줘야 된다라는 거. 그건 조금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럼 the man이어도 works네? 그렇죠. the man이라도 works예요. 똑같아요. 위치 쓰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난 커피 메이커를 샀어요. I bought a coffee maker. 근데 그 커피 메이커는 커피를 우려낸다. 뭔가 차를 우리거나 커피를 우릴 때 쓰는 동사가 있습니다. Brew. Cold brew. Cold brew 할 때 brew. 그것은 한 번에 커피 두 잔을 우려내요. 이러려면. 그럼 it brews 커피 두 잔을. Two cups of coffee? 한 번에. Totally? 아니, at a time이야. At a time.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럼 얘를 이제 의미상으로 한국말로 합쳐봐요. 나는 한 번에 커피 두 잔을 우려내는 커피 메이커를 샀어. 그치,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한국말 참 잘한다. 이게 다 수식하는 거야. 뭐? 커피 메이커에 커피 대한. 그럼 커피 메이커랑 it이랑 지금 똑같은 말이잖아요. it을 빼. 그리고 이 자리에 얘는 사물이잖아요. 그러니까 who는 안 돼. 그치. 그러면 대신하 위치. 대신하 위치를 쓰는 거예요. 앞에 있는 거 과거죠. 그러면 뒤에 있는 거 과거로 맞춰줘야 돼요. 그런데 늘 그런 거야. 그러면 시제는 안 고쳐줘도 돼. 그런데 커피 메이커, 이 커피 메이커는 늘 그래. 어제도 두 컵 나오고. 맞아요. 오늘도 한 번에 두 컵 나오고. 내일도 한 번에 두 컵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 브루스라고 써줘도 되고. 브루드라고. 과거형으로 써줘도 되는 문장이 맞네요. I bought a coffee maker which brews two cups of coffee at a time. 이 되는 거고. 만약에 과거형으로 다 맞춰서 하고 싶다. 그러면 I bought a coffee maker which 또는 that brewed two cups of coffee at a time 이 되는 겁니다. 의미 단위로 띄워 읽으시려면 난 한 번에 길게 못 하겠어. 그러면 I bought 띄고 a coffee maker 띄고 that brews 또는 which brews two cups of coffee at a time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나는 초록색 지붕이 있는 집이 있어요. 나는 초록색 지붕이 있는 집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 나는 가지고 있어요. 집을 먼저 해놓고. 그럼 I have a house which 바꿔야지. has로 which has
green roof? 맞았어. 그래서 I have a house which has a green roof. I have a house which has a green roof. 또는 I have a house that has a green roof. 이번에는 나는 나를 늘 도와주는 남자를 신뢰해요. 나는 신뢰해요. I trust a man who helps me all the time. All the time. 맞았어요. 그래서 I trust a man who helps me all the time. I trust a man who helps me all the time. 해도 되고 난 all the time 말고 always 쓰고 싶을 거 always. 하고 싶으면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지. I trust a man who always helps me. Who always helps me. 이런 식으로 앞에 들어갈 수 있어요. 동사 앞에. 오늘의 마지막 문장이고요. 나의 적수. 적. 예를 들어서 무슨 대회에 나가는데 나와 붙는 얘를 상대편이라고 하잖아요. 적. Oppose라는 단어 알아요? Oppose? Oppose? 반대하다야. 근데 그 oppo를 그대로 쓰고 nont를 쓰면 opponent가 되죠. Opponent. Opponent. 그 사람이 내 상대편. 상대편. 나는 내 적수가 될 그 선수를 알아. 여기 책에는 그냥 선수 한 명을 알아 라고 해놨는데 이번에는 딱 머리에 생각해 놓은 사람이 있는 거야. I know the man who is going to my 동사 하나 들어가야 되죠. 아, 그, 내 적수가 될 to be my oppon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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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I know 만약에 그냥 특정하고 싶지 않으면 난 그런 선수 하나를 알아. 누군지 정확히 모르지만 I know a player 또는 I know a man who is going to be my opponent 해도 되고 특정한 사람을 딱 집어서 얘기하고 싶으면 I know the player. I know the man who is going to be my opponent. I know the man who is going to be my opponent. 사실 이런 관계대명사 입에 좀 익으려면 그리고 실제로 대화할 때 엄청 많이 쓰거든요. 근데 그게 좀 익으려면 문장을 정말 많이 만들어 보셔야 돼요. 그래야 어순이 조금 좀 익숙해져요.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랑 어순이 반대다 보니까 뭐뭐뭐뭐뭐뭐 한 사람 그쵸. 하면 그 뒤에 있는 사람을 앞으로 꺼내기가 되게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걸 많이 해봐야 시간이 많이 줄어듭니다. 즉 40페이지와 41페이지에 있는 문제를 엄청 많이 풀어보시고 이게 좀 말로도 익숙해지려면 문제 다 풀고 채점 한 다음에 안 보고 말로만 할 수 있나? 펜으로 안 쓰고 맨날 쓰기만 해서는 안 늘어요. 말로 하려면 정말 이렇게 한국말로 된 거 보고 바로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만들고 말까지 해보는 그런 연습을 해야 빨리 나올 수 있고 선생님도 그렇게 하실 겁니다. 저요? 네. 맨날 두 문장으로 쪼개서 말할 수는 없잖아요. 아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난 여자를 알아. 그 사람은 의사지. 우리도 그렇게 얘기하시고요. 나 걔 안다? 근데 걔 의사야.